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 소개 영상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택지 개발지구 AB18블록에 있고요.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17개 동에 1734세대가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도 4월이고요. 여기 평형은 29평형이 541세대가 있고 분양가는 4억 1000선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33평은 656세대가 있으며 분양가는 4억 7000선이었습니다. 43평형은 371세대, 44평형은 166세대가 있고 분양가는 6억 2000선이었습니다. 이 분양할 때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이었고 최고 경쟁률은 33평 A탑이 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곳도 전매 제한 걸려 있어서 입주 후 2025년 4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제일 풍경채 검단 2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풍경채 검단 2 아파트는 이곳이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는 지금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아파트도 있고요. 또 우측에는 인천 검단 여기 안단테 아파트죠. 안단테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도 있고요. 웰카우티 검단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도 있고요.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공사 중이고 인천 지하철 검단 신도시로 연장되는 이곳이 이제 102역이 되겠습니다. 102역이 되고 이쪽이 지금 103역 예상되는 여기 103역이 되겠고요. 기존에 그 지금 입주를 한 1단계 입주한 곳이 이곳이 되겠고요. 여기는 입주를 지금 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금정산을 넘어오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금정산 터널로 넘어오면 바로 이제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그 102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여기는 이제 상업지가 되겠죠. 역에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들이 이제 들어올 그럴 장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역세권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근린 상가 시설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근린 상업시설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몰려서 여기에서 이제 식사라든가 식당도 들어오고 또 학원도 들어오고 편의점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이제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단 6초등학교 2025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지금 사업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학교 부지로 이렇게 지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 3역 인근에 103역 인근도 아직은 지금 여기도 이제 분양을 아직 안 했고요. 이 빈자리들은 앞으로 분양을 할 것이겠죠. 여기는 아직 분양을 안 한 곳이고요. 이 자리들은 분양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분양을 할 곳이겠죠. 지금 빈자리로 남아 있는 곳은 분양을 할 장소 같고요. 이런데 여기도 또 남아 있군요. 이 큰 부지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그럴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빈자리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데도 이제 아파트를 앞으로 분양을 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를 분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장소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3역 이쪽에서 지금 가면 직선거리로 제일 풍경채 검단 이 아파트는 지금 762m 도보 11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먼 곳까지 가면 이쪽은 도보로 16분 도보로 16분 정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포하고 인천 서구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5호선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죠. 5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검단 신도시 그 모든 역을 거쳐서 가자는 그런 인천시의 주장과 그리고 김포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방향을 타고 오다가 인천 검단 신도시는 한 개 역 정도만 통과하는 그 안이 지금 양측의 안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정확한 노선은 결정은 안 됐는데 어찌됐건 인천의 안이나 김포의 안이나 한 개 역 정도를 들어온다. 일단 최악의 경우 한 개 역이 들어오더라도 102역이나 103역 쪽에서 한 개 역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인천시 그 안이 통과가 되면 102역이나 103역 두 개 역을 또 거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호선이 이쪽 2단계 쪽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102역 역세권 되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분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곳은 지금 이제 102역에서부터 걸어와서 지금 이쪽에 아까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렸죠.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풍경채 검단 2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과 지금 펜스 위로 건물들이 올라온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층수가 한 10층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입주는 2025년도 4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한 10층 정도 지금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검단 택지 개발지구 AB 18블록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은 최고는 29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 총 17개동이나 됩니다. 17개동에 1734세대 그 정도가 올라가고요. 여기 평형은 이제 29평형 있는데 541세대가 있고요. 분양가는 4억 10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33평이 656세대가 있고요. 분양가는 4억 7000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43평형과 44평형이 있는데 43평형은 371세대, 그 다음에 44평형은 166세대 해서 분양가는 6억 200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이었고요. 최고 경쟁률은 33평 A타입이 5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전매 제한 단지가 돼가지고 전매 팔기 위해서는 2025년도 4월 이후에 거래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펜스가 있는 곳은 볼 수가 없고 나머지 이제 펜스 위로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지금 한 10층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층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11, 12, 14, 15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고요. 층은 한 10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바로 도로 옆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주변에 이제 그 학교도 바로 이제 학교들이 바로 그 건너편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옆쪽에 이제 금강 펜테리움 그 사이에도 이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내는데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제 그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또 이쪽에 들어오면 서울로 직접 갈아타지 않고 직접 갈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2025년 되면은 또 인천 지하철 지금 검단 신도시 연장되는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죠. 그러면은 개통되면 그쪽에서 인천 지하철을 타고 부정거장 가면은 계양역이기 때문에 계양역에서 또 서울 김포공항 방향으로 공항철도를 또 환승을 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요. 김포공항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는 뭐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공항철도를 직접 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도 경쟁률이 치열했던 만큼 굉장히 그 좋은 장소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산들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도 누릴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바로 아파트 앞쪽에 이제 근린 상가 시설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 물품이라든가 병원, 학원,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또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 신도시 102역 인근에 있는 제일 풍경채 검단 이 아파트를 걸어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지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